유하, 유하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늦긴 했어. 나 원래 엽떡을 아주 좋아하는데, 마라 엽떡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시켜봤는데, 원래 꼬바로우랑 많이 먹던데, 내가 시키는 지점에는 꼬바로우를 안 팔더라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라 엽기 떡볶이를 한번 시켜보자. 뜨거워! 아, 뜨거워! 나 이렇게 이제 망가진 떡이 왜 이렇게 좋지? 약간 찌그러진 떡이라고 해야 되나? 오리지널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맵지? 오리지널에 있는 뭐지? 엽떡이 뭐지? 아, 이게 아 구워먹고야 밥 좀 먹자 나가라. 자, 제가 엽떡을 시켜먹는 그 하나 중에 하나인 오뎅 먼저 먹어볼게요. 나 꼬이 흔들지 말고 야. 어, 괜찮은데? 이게 분모자 당면인가? 분모자? 용암이다, 용암. 맛있냐고요? 아직까진 나쁘지 않은 정도? 어, 그냥 괜찮은데? 어, 좀 생각보다 잘 합쳤는데 이 정도? 원래 마라탕 먹을 때 그거 빼고 먹거든, 그 향신료 나는 거? 여긴 들어간 거 같은데 그렇게 막 부대 나쁘지 않은? 그리고 나는 엽떡 시킬 때 꼭 먹는 애가 있거든? 이거 두 개씩 시켜, 여덟 개씩 시켜버려. 만두. 이거는 담궈놨다가 이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들었다. 여기는 이게 좋네. 구성이 다양해서 약간 이것저것 집어먹는 맛이 있네. 이거에다 유부 있고. 맛있게 매운 거예요? 아직 막 아니면 막 매운 거냐는데, 엽떡에 맛있게 매운 거랑 막 매운 거랑 합쳐져 있어. 정말 내가 좋아하는 식감이야. 거의 하리보급 쫄깃함. 자, 소세지 한번 먹어볼게요. 나 이게 너무 기대됐어. 유부 반 접어서 내 스타일은 아니다. 확실한 거는 그냥 마라탕보다 나아. 그냥 마라탕보다 나은데 나는 그냥 엽떡이 더 좋아. 그래도 마라 맛이 많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엽떡 맛이 별로 안 나는 느낌인데. 자, 기다리던 나의 만두. 만두 최고야. 와, 이거 땀난다. 내가 매운 거 먹고 땀나면 진짜 매운 건데. 어? 메인을 안 먹었네. 이거 왜 고기가 이거밖에 안 들어있어? 이거 뭐야? 내가 뭘 건진 거야 지금? 고기 조각보다 이거 보니까 신받다는 느낌이. 아, 근데 이거 있는 거 있으니 갑자기 엽떡에서 이게 더 너무 좋아지는데? 역시 나는 고기인가? 이게 좋아서 매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. 한 개까지 때려 넣어. 그리고 거기서 쿠피스 로드게 싹 중화시키면은. 근데 확실한 거는 나는 그냥 엽떡이 더 좋다. 금방 질린다. 나만 그런가? 이게 그 향신료인가 보다. 까만 콩 같은 거. 아니 이게 나 엽떡은 잘 먹잖아. 혓바닥이랑 여기라고 해야 되나? 입 안에 그 편도 이렇게 싹 뒤쪽으로 와가지고 약간 입이 울린다 그래야 되나? 이거를 못 먹겠어. 입에 못 넣겠어. 와, 나 근데 배는 고픈데 더 먹을 엄두가 안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. 원래 마라가 이런가? 아, 속쓰려. 아. 여러분 속쓰려. 맛을 있는데 건강과 바꾼 맛이야. 아, 너무 매워.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어.